자, 85분 봅시다. 자,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점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요거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지점 기준 얼마예요? 총 저수 용량이 1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거. 총 저수 용량이. 그죠? 그리고 오염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그죠? 거기 들어가요. 요거 언제 출제됐냐? 우리 2020년 3회 기사에서.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봐주시고요. 4번 정답이네요. 자, 86번 볼게요. 낚시 금지구역, 낚시 제한구역 지정하려고 할때 고려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도 출제 잘 되는 부분이죠. 근데 보통 산업기사에서 많이 나서요. 뭐 20년 3회, 16년 3회, 그 다음에 16년 2회 산업기사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고려 안 해도 될거몇 번이에요? 네, 계절별 낚시인구 현황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계절별이 아니고 연도별이면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87번. 요거 항상 매번 나오는 거죠. 수로염 방지 시설, 물리적 처리 시설, 화학적 처리 시설,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 구분하는 거. 자,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은 미생물 관련된 거 들어가고, 화학적 처리 시설은 뭐 살균이라던가 이런 화학약품 들어가는 시설, 그 다음에 침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 처리 시설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닌 거 찾으라 그랬어요. 접촉조, 안정조, 폭기시설 전부 다 미생물 키우려고 필요한 거기 때문에 생물화학적 처리 시설이고요. 살균 시설은 우리 화학적 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네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구분하는 거 정말 잘 나오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십니다. 1번 정답. 88번 문제 볼게요. 자, 비정오염 저감 시설. 장치형 있고 또 뭐가 있나요? 식생, 우리 장치형과 그 다음에 자연형 있죠? 자, 자연형에 뭐가 있나요? 요것도 항상 거의 나오는 대부분 뭐 2회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문제. 장치형. 자연형이 있으면 자연형에 저, 인, 침, 식, 네 자리 따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그 나머지는 장치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치형 시설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저인, 침, 식네개 중에 하나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저, 인, 침 나왔죠? 얘가 그러니까는 자연형이에요.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인 침식 그러면 저류 시설, 인공습지, 침투 시설, 그다음에 식은 식생형 시설 요네 가지가 자연형, 나머지는 장치형.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몇 번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89번 볼게요. 자, 우리 골프장에 농약 고농성, 고맹독성 농약 사용한 사람 얼마인가요? 1천만 원이죠. 1번 정답. 아니, 4번 정답. 자, 요것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 90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는 물환경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주기입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거 2020년 3회, 그다음에 19년 1회. 요렇게 두번 산업기사 한 번, 기사 한번 나왔어요. 10년이죠. 그래서 정답 4번. 91번 문제 봅시다. 자, 배출 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 부가금 부과 기준일을 일전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 오염물질 배출한 기간별로 당해 부과 기간에 부과하는 기본 배출 부과금의 감면률. 그러니까 감면률이 얼마냐? 기본 배출 부과금의 감면률은 그랬는데 요거 조금 문제가 애매한 게요. 감면률을 물어봤으면 뭐 기간이 있던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6개월 동안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람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면은 우리 얼마냐면요. 100분의 20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답에 없는 거예요. 6개월 1년 이상인데 100분의 10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풀리냐? 감면률로 오른 것은 요렇게 바꾸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려요. 왜냐? 우리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이내면은 얼마? 20이거든요. 1년에서 2년이면 30이고요. 2년에서 3년이면 40이고요. 3년 이상이면 얼마? 50대요. 자, 요렇게 하니까 풀리는 거예요. 그죠? 틀린 것 제외하고 맞는 거 찾으라니까 답이 2번이 나와요. 근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감염률로 오른 것은 아니고 지금 어떤 기간도 안 주어지고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죠. 근데 지금 그걸로 감염률은 이거 다 감염률인데. 그러니까 감염률로 오른 것은 요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돼요.